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이 영상은 하멜 표류기 이후 최초의 서구인 기록에 그려진 조선 사람들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의 저자는 우리 민족의 혈통이 두 갈래임을 유전과학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19세기 중반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른스트 오페르트는 독일 무역상으로 1866년 조선이 쇄국 정책을 펴던 시절 영국인 모리슨과 함께 로나호를 타고 충남 아산만으로 조선에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다시 천주교 신부를 대동하고 조선 땅으로 들어오지만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천주교 신부들에 대한 처형 소식을 접하고 분노하여 흠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녕군의 묘를 파헤치려다 실패하고 조선 땅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조선 방문담이 담긴 금단의 땅 코리아로의 여행은 하멜 표류기 이후 최초의 서구인 조선 여행서로서의 사료의 가치가 있으며 극소수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조선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조선에 대한 정보는 중국인과 일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거의 전부였는데 이것조차도 17세기 네덜란드의 하멜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 않으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연결고리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은 400여 페이지 이르지만 그의 기술 중에서 매우 인상적인 부분은 조선 사람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에 대한 것으로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꽤 구체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는 조선인들의 생김새가 중국인과 다른 기원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가지 다른 인종의 혈통이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선인들이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키가 더 크고 힘이 더 세고 이목구비가 훨씬 더 뚜렷한 편인데다 단호하고 활력이 넘치는 성격이 몽골인과 북아시아 유목민을 훨씬 더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난파선을 통해 조선 사람들을 목격한 일본의 체류한 의학자이자 박물학자 지볼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지볼트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들보다 키가 훨씬 크지만 거의 5.5피트를 넘지 않고 체격은 건장하고 균형이 잡혀있는 편이며 이목구비는 일반적으로 몽골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드러진 광대뼈, 다부진 턱, 넓대대한 콧대와 넓은 콧구멍, 다소 큰 입, 두꺼운 입술, 가느다란 눈, 수치 많은 검은 머리, 짙은 눈썹, 성긴 수염, 그리고 불그스름한 안색이 첫눈에도 북동 아시아의 토박이들 외모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림에서 그가 조선 사람들의 상투를 보여준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묶은 머리를 돌돌 말아 상투를 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페르트는 지볼트가 일본에서 목격한 조선인들이 몽골인의 특징을 보여준 것은 이들이 대부분 항해사들이나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섬이나 해안 출신들이 흔히 몽골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예외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내륙에는 코카서스인의 특징을 보여준 조선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콧대가 오똑했으며 눈 모양은 유럽인을 닮았고 광대뼈가 물러나고 몽골인에게 없는 뚜렷한 이목구비를 보여주었고 몽골 계통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수염이 코카스서형 계통에서는 발달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르트는 조선 사람들의 키가 5.5피트 이상은 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그 이상으로 보이는 조선 남자들을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지볼트의 말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조선을 여행하는 동안 볼 수 있었던 상당수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 매우 기품이 있고 두드러져 만약 그들이 유럽 패션을 따라서 옷을 입었다면 유럽인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장밋빛 피부와 젓갈색의 머리를 가진 상당수 조선의 아이들에게서 그런 특징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몽골 계통은 중국을 돌아다니며 싸우다가 마침내 코리아에 정착한 인종의 기원을 두고 있고 코카서스 유형을 닮은 이들은 서부 아시아의 기원이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전과학이 발달하기 전이었기에 그의 추론에 불과하지만 현재 한국인들의 외모가 북반계와 남반계로 나누어지는 것과 맥이 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조선 사람들의 외모나 얼굴형에 관한 것은
그의 기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을 정도로 그는 조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극도로 폐쇄적인 당시의 조선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여성에 대한 그림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